굿모닝 비트코인. 안녕하세요. 8월의 마지막 날 8월 31일 토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송희원입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 오늘 초록색과 붉은색이 섞여 있지만 상승의 초록이 좀 더 우세한 모습을 보입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소폭의 반등세를 보이면서 9,600달러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하락세에서 벗어나 주요 코인들 중심으로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비트코인이 초록불을 켜면서 반등을 주도하고 있고 이더리움과 리플은 현재 약보합권 안에 머무릅니다. 주요 코인들 위주로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요. 탑10 코인 중 4개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조정받고 있는 코인들 이더리움, 리플, 이오스, 그리고 스텔라가 탑10 코인 중에 내리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경우 정확히는 1.18% 올라서 9,638달러 선에서 다소 조용한 움직임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도 내리는 코인보다는 오르는 코인이 눈에 더 많이 띕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17위의 이더리움 클래식이 조용한 시장 속에서 홀로 5% 이상 오르며 그래프상으로 위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중 비트코인의 경우 불안한 가격 움직임을 보였지만요. 네트워크 해시레이트는 이번 주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2017년 3월 이후에 처음으로 70%를 넘는 등 여전히 강한 펀더멘털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바이낸스 통해서 시장 분위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9,592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고요. 전거래일 대비 0.83% 정도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빗썸과 업비트에서 국내 시세도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빗썸을 보시면 비트코인의 경우 강보합에 머무르며 1,167만원 선에 거래가 됩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현재 빗썸에서 20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업비트에서도 조용한 시장 분위기 그대로 이어가면서 역시 1.17% 정도 강보합권 보이면서 1,166만원 선에 거래가 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 20만원 그리고 리플 309원 선 가격을 형성합니다. 아인슈타이늄 업비트에서 12% 정도 오르는 모습 눈에 띕니다. 시황뉴스로 먼저 시작합니다. 주초 박스권의 움직임을 이어가던 비트코인 주중에는 하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아직 9000선 시험 궤도상에 있었습니다. 지금 소폭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만 주말간 움직임이 그래서 중요해집니다. 주말간 9,049달러 지지선이 무너진다면 혹시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애널리스트 조시 레이저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8,700선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등의 기미를 보이면서 9,755달러까지 올라갈 경우에 강세 기조를 보일 것이다. 더 올라서 1,100달러를 넘을 경우에 아주 본격적인 강세 기조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탑10 코인의 경우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코인들의 경우 대부분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쪽으로 움직여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200일 이평선은 아주 중요한 장기 지지선으로 여겨지는데요. 이 이평선 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코인들 현재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바이낸스 코인, 이오스, 비트코인 SV, 그리고 스텔라 등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이더리움의 그래프인데요. 이더리움 그래프 보시면 200일 이평선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높은 점유율, 현재 69.1%인데요. 아주 높은 점유율로 봤을 때 알트코인의 경우 투자자들 사이에 매도 분위기가 여전히 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코인데스크는 확인을 하고 있네요.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좀 떨어지면서요. 저가 매수에 좋은 기회가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하지만 CC에는 지금이 비트코인 매수에 좋은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비트코인 가격이 이 더블톱이라고 불리는 최고점 돌파에 실패를 했다는 점입니다. 더블톱 형태는요, 자산의 가격이 급등할 때 차트에서 볼 수 있는 두 개의 최고점을 말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최근 기록인 7월 초에 더블톱 기록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더블톱 형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좋지 않은 시점이다, 이렇게 CCN은 조언을 하고요. 두 번째,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지난 6월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할 당시였죠. 그때는 1일 거래량이 450억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30억 달러에서 170억 달러 정도 선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 저가 매수에는 좋지 않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마지막 이유로는요, 비트코인의 실제 1일 거래량 점유율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점이 꼽힙니다. 현재는 48%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CCN에서는 지금은 저가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이 갤럭시 S10 시리즈에 비트코인을 추가합니다. 외신 뉴스에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S10 시리즈에서는 블록체인 월렛이 내장돼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있었던 이더리움에 더해서 비트코인까지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추가돼서 이제 지원하는 암호화폐는 총 33개가 되게 됐습니다. 여기에 갤럭시 스토어에서는 D앱의 토큰들도 함께 추가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가장 최근 갤럭시 스토어에 추가된 D앱은 덴트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사용 가능한 데이터 패키지를 페이팔이나 암호화폐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포르투갈에서의 암호화폐 거래와 결제는 이제부터 면세가 됩니다. 포르투갈 세무당국이 직접 밝힌 사실입니다. 당국은 실제 화폐로 이루어지는 암호화폐 트레이딩, 그리고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보수를 지급하는 등의 거래 등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정부 내각, 그리고 중앙은행인 도이체 분데스방크가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 CBDC 관련해서 협력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연방회의에서 CBDC 관련 질문에 대해서 독일 내각은 아주 상세한 보고서와 함께 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했다고 합니다. 질의 중에서 다른 나라의 국제 중앙은행들도 CBDC에 참여는 하곤 있지만 현재 화폐 발행을 관련해서 명확한 플랜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두 개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좀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과 우루과이가 꼽히고 있고요. 현재 중국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에서 CBDC 발행에 대해서 연구 프로그램 자체는 개발을 한 상태이고요. 2014년부터 투명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방송 진행하는 동안의 변화도 보시죠. 주말의 분위기를 반영하기라도 하는 듯 다소 조용한 오늘 시장의 분위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현재 상황은 비트코인 9,59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과 리플은 약보 합세 보이면서 주춤하는 아까의 모습 이어갑니다. 이 보합권 내의 움직임이 주말간 어디로 움직일지 저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 듯 합니다.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9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 송효원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